마음에 드는 이성을 좀 만나셨어요? 그래도 소개팅도 나가보고. 소개팅 그 머리 스타일로 나가셨어요? 오빠 나 오늘 예뻐? 아니 지금 계속 오빠 나 저거 사줄 수 있어. 취미 뭐예요? 저 취미요? 희망입니다. 제 나이는 30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연애 고민이 많아요.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또 안 들어요. 20대에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는 저랑 맞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서 썸을 타보고 연애도 해볼 만큼 해봤습니다. 연애하면서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상대방의 이기적인 생각과 요구에 맞추다 보니까 저는 그만 지쳐버렸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어나 보세요. 네, 아, 예. 우리 지각 일어나 보세요. 네. 아, 예, 이렇게 30대 질문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이제 연애를 하다 보니까 참 상처 많이 받았죠. 생각보다 제가, 연애하면서 60대 같아요, 정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걸걸한 게 진짜 멋집니다. 예, 아, 생각보다. 네. 제가 이제 20대부터 이제 연애를 한 세 번은 해봤습니다. 근데 연애를 하면서 이제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약간 58년 게이티 분들 대화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예, 말씀하세요. 네. 네네. 그 연애를 하면서 이제 좋은 사람 만나고 그냥 안 맞아서 이제 처음에는 헤어졌고요.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좀 연애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상대방이 이제 저를 좀 배신하고 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그때 많이 들으셨군요. 그때 미안해요. 그 너무 힘든 과정이죠. 네. 배신이라는 양다리 전차. 그래서 이제 제가 연애를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뜨더라고요. 네. 이제 20대 후반 되면서 연애는 생각이 안 뜨다가 이제 30대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외롭더라고요.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마스크 끼신 분 그 이제 그 어떠세요?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마스크 마흔셋. 지금 이제 30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14살, 13살 차이. 아니야. 아니 왜? 요즘 세상에 뭐 위로 12살 띠동가 비싼데도 괜찮다 요즘은. 요즘 관리가 관리가 잘 돼가지고 요즘은. 그래요. 일단은 뭐 하여튼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은 알아서 나가서 이제 결정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 연애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소개팅도 나가보고 친구들... 소개팅 그 머리 스타일로 나가셨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아니 좋다 나쁘다 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웃으세요 여러분은? 사람 그 머리 이상하게 마음 상하게 웃음이 이상... 지금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나는. 감사합니다. 예. 아주 헬멧 쓴 것처럼 아주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얼굴도 작아 보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개팅도 나가보고 해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좀 만나셨어요? 근데 선생님 잘 안 됐습니다. 질문자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애를 할 때 오빠 나 이뻐? 이랬는데 예쁜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예쁘다고 하지 뭐. 약간 이런 스타일로 얘기할 것 같아요. 오빠 나 이거 예쁘다 말로 해? 야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습관이거든요 지금 대화하는데. 네 맞아요. 야 그쵸. 와 그게 약간 처음에는 좀 부드러운 면도 있고 약간 아버지 같은 또 이제 남성을 원하는 여성도 있어요. 푸근하면 되는데 그 계속 푸근하니까 약간 설렘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화 이제
약간 센스 등을 약간 지금 형광등이 있거든요. 깜빡깜빡깜빡 하다가 툭 켜지는데 백혈등처럼 탁 이렇게 켜지면 그런 걸 또 여성이 좋아하는 면도 있어요. 오빠 나 저거 사줄 수 있어. 오. 이렇게 하면 야 사줄 수 있지? 정말? 야 근데 너는 저런 거 안 걸쳐도 너무 예뻐. 이렇게 그냥 툭툭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오 이렇게 그걸 좀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실전으로 배우 좀 뭔가 배워가야지. 아, 이게 실전에 오빠 나 오늘 예뻐? 아니 지금 계속 이런 얘기에 대해서 원인이 있네요. 아니 좀 변화가 필요해요 선생님. 일단은 헤어스타일 난 좋은데 많은 분들이 헤어스타일을 보면서 많이 웃으셨으니까 조금 더 여름이니까 조금 네. 더 짧게 자르던가 약간 쳐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눈이 덥거든요. 살을 살살게 머리카락이 헤어스타일이 약간 그래서 눈이 덥고 있어서 맑은 눈을 또 일찍 보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질문자님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데 오가 계속 들려 이 머리 때문에 아, 자꾸 뭔가 이렇게 막이 약간 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살짝 올려줘도 괜찮을 것 같다. 앞머리만 살짝. 더 귀여울 것 같아요, 얼굴이. 그리고 뭔가 대화를 할 때, 소개팅을 나갔을 때도 생각하지 말고, 물론 생각하고 답변하는 건 좋은데요. 근데 그게 가벼운 질문인데, 너무 생각을 깊게 하면 여성의 경우는 약간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음식 나왔는데 드시죠, 그게? 아, 예, 맛있게 드세요. 바로 이렇게 딱딱 얘기하고. 뭐 침이 뭐예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그리고 뭐 침 별 게 있나요? 이렇게 먼저 한번 침이요? 자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그분이 질문한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거예요. 라는 생각 말고 자 예를 들어서 침이 뭐예요? 하지 말고 다 따라해보세요. 마이크 들어보세요. 선생님 네 침이 뭐예요? 침이요? 저 침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네. 침이 뭐예요? 저 침이요. 저 침해도 아니고 저 침해요. 저 침해라고 해서 뭐? 저 침해 아니거든요. 약간 침해요 이렇게. 오늘 두 분한테 제가 선물 하나 드립니다. 제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제 책을 하나.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여자라면 저런 분을 좋아해. 푸근하잖아. 보건하고 그런데, 뭐 저런 여성분, 저런 분을 좋아하는 또 여성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면만 있는 것보다 이제 조금 다른 면도 이제 여성 다이나믹한 그런 면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본인의 장점이니까. 장점이니까. 그건 충분히 장점이에요. 질문자의 장점인데, 이제 조금 답답한 면이 생길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만날 때 지금 누군가를 만나자, 뭐 이렇게 사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인생의 스승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선생님을 만나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삶에 약간 공부를 한다. 이 정도로 하고 어떤 이성적인 연애하는 기분은 조금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인연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친구는 있으신가요? 마이크 좀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친구 맞습니다. 네. 예. 그럼 남자친구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약간 이렇게 여성한테 미리 연습하듯이 빠르게 얘기하고 소통하는 그런 경험들을 습관들을 좀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오빠 나 저거 사줘. 뭐 사줄까? 근데 오빠 감당하게 해서 저거 좀 비싼 거 같은데 2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오빠. 사줄게. 네. 지금은 이렇게 연기니까 하실 수 있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20만이면 약간 떨리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사줄까 이거보다 오빠가 이제 사줘 이렇게 얘기하면 아 사달라고 어떤 건데 같이 관심을 보여줘요. 관심을 같이 보고 사줄까 사줄게 이거보다는 이제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가 관심을 보이는 것에 같이 관심을 보이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걸 사람은 좋아해요. 홈쇼핑을 보면서 또 홈쇼핑 보나? 또 살래? 또 지르지 마라. 아직까지 안 사고 상표도 안 뛴 게 지금 몇 갠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 보통 남자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요거 저기 관심이 많구나. 아, 저게 참 좋아 보이기도 하네. 이렇게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걸 사고 안 사고는 그 뒤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나도 같이 관심을 내어주면 그 자리가 화기애애하게 바뀌고 서로 소통이 잘 돼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옆에 있는데 친구가 관심을 가지는 거, 막 친구가 뭐 헬스에 관심이 있다. 난 헬스에 관심이 없어. 야, 나 헬스 관심이 없어. 무거운 거 왜 들어? 그거 더운데 땀나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헬스가 뭐가 좋지? 물어보는 거예요. 수영이 좋다면, 수영 나 못해. 수영 안 해. 왜 물에 들어가고 소독약이 왜 들어가? 수영에 뭐 좋은 이유가 있어? 언제부터 수영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게 대화의 첫 시작이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못 해줄 때 내가 답답해요. 매번 해줄 수는 없거든. 근데 대화는 매번 해줄 수 있어요. 이게 대화법이에요. 아셨죠? 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한 지 190일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편안해진 요즘인데 가끔 불안이나 긴장, 걱정이 많이 올라옵니다. 긴장을 잘하는 원래 습관들이 몇 년쯤 지나면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채화님?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오래되셨네요, 190일.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 만나고 불안했던 마음들 좀 많이 편안해지셨어요? 네, 많이 편안해졌고, 영상 만나고 다시 태어난 그런 기분으로 살고 있는 요즘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같이 한번 봅니다.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나는 매일매일 다시 태어난다. 나는 매일매일 다시 태어난다. 1초에 30만 개. 1초에 30만 개. 세포가 생사를 반복하듯이. 세포가 생사를 반복하듯이. 나는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난다. 나는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난다. 나는 오늘 이 순간. 나는 오늘 이 순간.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과거가 빠르게 흘러가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 불안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어릴 적에 이제 아버지한테 폭행을 좀 많이 당하고 살았었는데 네. 그게 커서도 긴장을 항상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불안이 자주 올라오고 걱정도 자주 하고 그게 습관이 됐었는데 명상하고 나서는 그런 것들 전환이 조금 빨리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자, 명상을 하면 과거의 모든 상처가 사라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네. 모든 걸 다 치유한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이게 오래 가잖아요.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기억에 나는데 폭력적인 상황들 기억에 나도 그게 내 인생에 하든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게 명상에 기적과 같은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스스로가 과거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 과거가 부질없고 무상하고 누구에게나 흘러간 하나의 제가 말하는 표현으로는 전생과 같은 이야기들이거든, 사실은. 그 상황은 절대 되돌아갈 수 없거든. 저는 그걸 쉽게 표현해서 전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과거를 전생이라고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오늘 내가 다시 태어나는데 어제가 무슨 나의 삶이야. 어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없어요. 여러분이 한 시간 앞으로 되돌아갈 갈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다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내가 살아있는 오늘이자 마지막 날인 거예요. 항상 그래요. 내일 되면 내일이 오늘이 마지막이고 또 시작인 날이에요. 이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탄생한다고 마음 내셔야 돼요. 과학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생물학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여러분의 몸뚱아리 모든 것은 다 조금씩 변화하고 머리카락 조금씩 짧아지고 옷도 낡아지고
목소리도 조금씩 변하고 모든 게 변해. 근데 나는 어릴 적에 아빠한테 폭력적인 그 아이가 나는 고통스럽다라고 평생 치여잡고 사는 거야.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걸 탁 눈 뜬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각자라고 하는 게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 뭐 깨달아가 뭐 득도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나는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있다. 현존하는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절에서 백년수행을 50년, 30년 한다 하더라도 성직자로 산다 하더라도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자꾸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에 갔든 뭐 재가자가 되든 출가자가 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사람만이 오로지 진정한 깨달은 사람, 깨달은 자다. 그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는 윗바사나라는 걸 하는 거예요. 윗바사나가 뭐냐면 알아차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또 과거를 되돌아가면 아, 내가 과거를 되돌아가려면 기억이 있구나. 괜찮아. 이거 다 지나간 전생이야. 이렇게 마음 탁 내셔야 돼요. 그게 가장 빠릅니다. 아셨어요? 네. 예,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자꾸 또 올라오네. 올라와도 괜찮아. 그래 다 지나간 거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이 모두 다 전생이다. 나는 오늘 다시 또 태어나면 되니까. 또 내일 기억하면 기억하지 뭐. 그래 괜찮아. 나 또 수행하면 되니까. 그 수행 덕분에 내가 지금 더욱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낄 만큼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잖아. 만약 그 고통이 없고 불안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걸 만났겠어. 이렇게 긍정적이고 감사한 면을 찾아가는 게 수행자예요. 마음이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이 바뀌는 것이 최선인데 환경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힘들 때는 명상도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언제 우울한 것 같아요? 오늘도 우울했어요? 최근에 계속 그랬습니다. 몇 주 정도 됐어요? 시험 공부하면서 최근에 슬럼프가 왔는데 네, 슬럼프가 그렇구나. 오면서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지금 나이는 어떻게 돼요? 20대 중반. 언제부터 그러면 명상을 좀 해보려고 마음 냈어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할 때 잠깐 좋아지다가 안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그렇죠. 밥 먹을 때 배불러요 안 부르요? 부르죠.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똑같은 거예요. 명상은 할 때 좋고요. 안 하면 안 좋아져요. 양치하면 입이 깨끗하지만 냄새도 안 나지만 양치 안 하면 입에 냄새가 나요. 치석이 껴요. 너무 단순한 진리예요. 이걸 인과라고 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는 인연을 맺으면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과보를 받아요. 이걸 인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명상을 안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 과보를 받아요. 이걸 또 인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해야 돼요. 명상을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지금 일어날 힘도 없는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해요? 매일매일 해야지. 매일 밥 먹잖아요. 네. 매일 물 마시잖아요. 매 순간 숨 쉬고 있어요. 네. 샤워하잖아. 얼굴 씻잖아. 명상도 똑같아요. 명상은 마음을 샤워하는 길이에요. 내 몸만 땀났다고 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땀나면은 몸에 힘들죠? 그럼 마음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고된 일하면 육체도 힘들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마음도 힘들어요. 그래서 잠만 자는 거는 마음이 회복이 안 돼요. 몸만 회복되는 거예요. 잠만 자면은 그냥 정신은 항상 괴로워요. 그러니까 명상은 마음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몸을 휴식하는 거고 명상은 마음을 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신 안정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인간이 심이 마음 심자 신은 몸 신자잖아요. 안정 그 중에 먼저 마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몸 씻고 밥 먹고 물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다?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뜨문뜨문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순간부터 100일 명상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 그러면 딱 여기 왔으니까 선생님 앞에서 딱 마음을 이걸 발심한다고 하거든요. 마음을 발표하는 거예요 지금. 채환 1일차 치면 명상이 하나 나올 거예요 유튜브에.
네. 15분 돼요. 그게 오늘 1일차 하고 댓글 딱 달고 1일차 완료 적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뭐, 몇 일차예요 그러면? 1일차. 모레는? 3일차. 검색하면 딱 나오거든요. 그걸 오늘부터 100일까지 한번 해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힘든 것들이 반 이상으로 줄어들 거예요. 근데 100이라고 아, 나 그만할래 쉬잖아요? 그럼 또 똑같아요. 그럼 저 안에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드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드시면 입에 치석 끼잖아. 냄새 나잖아. 양치할 거잖아. 마음도 음식 먹는 거랑 똑같이 항상 상처와 후유증이 있어요. 마음이. 사람을 만나면. 그럼 양치를 해줘야 되잖아. 마음의 양치. 그게 명상이고 마음 공부고 이런 데 찾아오는 거예요. 100일 꼭 하세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